자, 읽어드리는 동안 계속 집중해서 명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여덟 가지 단계는 금지계, 권고계, 좌법, 호흡, 감각 억제, 집중, 선정, 삼매다. 이 아슈탕가 8단계가 바로 이 아슈탕가가 8을 얘기하고요. 이제 금계, 권계, 좌법, 호흡법, 감각 억제, 집중, 선정, 삼매. 요게 이제 단계적으로도 돼 있는 거거든요. 금지하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권하는 것들을 잘 지키며 앉아서 아사나 좌법이 이제 하타요가 같은 것 또는 호흡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호흡법, 그리고 감각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집중하는 것,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면 삼매까지 도달한다. 요거 단계별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불살생이고 이 불살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식을 하는 거는 요가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본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금지계가 신분, 장소, 시기, 관습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나 지켜질 때 위대한 맹세라고 한다. 위대한 맹세라는 건 마하가 위대함을 얘기하죠. 마하 브라따. 라고 해요. 마하브라타는 상황에 따라 허락되는 계율이 아니라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범이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권고계는 청정, 만족, 고행, 독성, 자제신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청정, 만족, 고행, 독성, 자제신 이걸 가지면 꿈이나 욕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권고계는 보통은 니야마라고 하고요. 금지계는 보통 야마, 야마, 니야마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계, 야마, 권계, 니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은 몸이 깨끗한 것과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청정은 사우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내적인 마음의 청정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청정하기 위해서는 각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계율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고, 다음 단계의 수행들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살생이 모든 계율의 바탕이라면, 청정은 모든 계율의 목표라고 할수 있다. 만족, 삼토샤는 생명에 필요한 이상의 어떠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거다. 고행, 타파스는 극한 상황을 참는 것으로 단식, 철야, 묵언 등이다. 이러한 고행은 과거의 죄업에 대한 참회나 감각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실행된다. 후대의 하타 요가에서는 호흡 수행이 최고의 수행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막 어려운 동작을 한다거나 이거는 미국에서 이게 이제 국회돼서 왜곡된 상태로 다시 한국으로 유입된 건데요. 다시 동양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뭐죠? 레깅스라든지 이렇게 딱 붙는 거요. 이런 걸 입는 부분들은 이제 수행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고 아마 아슈람 선생님은 제가 나중에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을 위해서 요가를 해야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때 그걸 입고 어떻게 요가를 하냐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타 요가가 그런 요가 동작에 집중하는 거는 아니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하타 요가죠. 그래서 하타 요가에서는 호흡 수행이 최고의 고행으로 간주된다. 독성. 독성은 여기에서는 스바디아야, 스바디아야라고 했는데요. 독성은 스바디아야라고 해서 해탈에 대한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옴 소리를 염송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개인이 방해받을 때는 그에 대응하는 명상을 해야 한다. 34절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명상.